요즘 한창 겨울철을 맞아 딸기 제철인데 그렇지가 못하다고 합니다. 딸기가 흉작인데 소비도 안 살아나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. 김영일 기자입니다. 겨울 딸기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비닐하우스. 다 익은 딸기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일부 딸기 모종은 자라지도 못해 여전히 자그마합니다. 지난달 유난히 잦은 비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작물이 성장을 멈춰버렸습니다. 약 5일에서 한 6일 정도 빼고는 계속 흐리거나 비가 왔는데요. 그래서 지금 한창 커야 되고 자라야 될 시기에 딸기 잎이 자가지고. 높은 습도로 딸기가 썩는 잿빛 곰팡이병까지 돌고 있습니다. 도내 대표적인 딸기 재배단지인 청주 가덕면에서만 수확량이 20% 정도 감소했습니다. 딸기 수확을 7개, 8개씩 했는데 올해는 날씨 탓에 3개, 4개만 따면은 수확량이 그 정도로 줄은 거예요. 물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합니다.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. 겨울 딸기가 쏟아지며 농민들도 소비자도 즐거워해야 할 요즘. 이상 기후의 소비 침체로 농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